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실천되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천됨에 되는 그 사랑을 보여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표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는 그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와, 멋지잖아요. 사랑의 계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는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은 바로 사랑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형제 사랑을 해야 돼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살인강도의 자식 사랑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88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8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살인강도예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살인강도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살인강도가 아주 그 7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7살 난 아들하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살인강도가 잡힙니다. 이제 막 그 현생 수배가 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잡으러 다니려고. 근데 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살인강도인지 용납이 안 되는 살인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재판을 하기를 뭐라고 재판을 했냐면은 이 자를 아주 가장 잔인하게 죽이자. 어? 이 자가 행한 만큼 그보다 더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자. 이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펄펄 끓여서 죽이자. 가마솥에다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지독하잖아요. 잔인하고. 그렇죠?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잔인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속박받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는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어떨 때는 뭐 원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전쟁 나듯이 축구를 하더라도 막 일갈구 응원을 하잖아요. 어? 무슨 응원? 뭐 한일전, 일한전 뭐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일본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일한전 해도 한국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덜한데 우리는 막 이갈구 덤벼들죠. 목숨 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독하긴 독했던가 봐요. 이 강도를 어떻게 죽이냐? 기름통에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죽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죽이냐? 이 범인만 죽이면 되잖아요. 또 이 아버지만 살인강도니까 잔인한 살인강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들과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저 7살 난 아들과 같이 쟤네들은 아주 종족 씨를 말려야 된다.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가마 기름솥에 넣었습니다. 이 아들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담아서 펄펄 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에 끓으니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부글부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뜨거워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더 막 끌어오르니까는 아들이 아빠 나 못 참겠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도 그곳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살인강도 이 아버지이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가 들읍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끝까지 이렇게 들어요. 부급을 끄면 안에서 끓는 건 아버지만 끓고 있겠죠. 드글드글 끓을 때까지 자기가 혼자 그 끓음을 당할 때까지 아들을 들습니다. 너무 못 참겠다. 아버지 못 참겠다. 그러니까 탁 들고 탁 끓어 차오르고 죽을 때 그 죽기 전까지 이걸 탁 들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은 뜨거움을 안 당해야 되고 그 아들은 이 아픈 고통을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죽어가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봤던 그 자들이 사람들이 그 독했던 저 아들도 죽이자 했던 그 자들이 결국은 그 아들을 건져냅니다. 그 아들을 건져내면서 야, 저 죽어가는 저 살인마가 그래도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그 살인강도가 남도 살인하고 죽였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톡톡톡 떨면서 자기는 뜰는 그 기름덩어리에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버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결국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 사랑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가고 그런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을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나로 인해서 죽어야만 될 그 목숨까지 그 아버지는 그걸로써 그 아들을 살려내면서 마지막 생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다하는 그 사랑을 했을 때 살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하십니까? 하다못해 내가 내 식구, 나의 자식, 아니면 나의 부모 모든 사랑을 다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의 목숨을 다 던져 나에게 오직 하나 있는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마. 왜? 너희들을 내가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인인데도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이들인데도 그 죄인을 구하시러 보내시는 그 사랑 드디어 우리에게 그 용서함과 그 회개를 할 때까지 기다리심으로써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다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나며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약을 통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된 은혜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께 언제나 이 가슴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도 어제도 아유 기도하면서 어찌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안에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의 은혜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머물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나이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릴 것은 감사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 속에 이 생활의 삶 속에 세상의 삶 속에 이어나갈 수 없는 이곳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이 아닌 또 다른 것이 뭘까요? 사랑 빼고 나머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뭘까요? 첫째,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 바로 그거야. 돈이야. 돈도 요만한 돈도 아니에요. 큰 돈. 로또 당첨. 왜 나만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로또 당첨하게 해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주의 일로 막 이렇게 많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당첨되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오는 그러한 물질 너희들이 그렇게 버는 물질을 원한다. 왜? 노력하면서 편히 그냥 노력도 없이 그냥 더덕 앉아서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물질을 너에게 차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 게으르지 않고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며 그 뜻을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 모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로또 당첨되기가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아유, 로또만 당첨되면냐? 아니, 근데 목사에게는 저 로또 당첨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 자기 그 개인의 그 사생활적으로 쓸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 쓰는 사람도 있지 몰라요. 그죠? 혹시나 요즘 많은 변질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사도 혹시 로또를 딱 하면서 저도 몇 번 사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아 정말 로또 당첨 우리한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혹시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그 반경이니까 혹시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기대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기대는 저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물질이 있으면 그냥 막 교회도 또 불쌍한 자도 성교도 막 다들 어머 진짜 성교가 여기 왔네요. 성교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교가 아주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그냥 뭐 힙합입니다. 힙합. 누구십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새신자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지금 새신자가 들어와서 아주 그냥 놀랐었어요. 아주 수련회 다녀올 만합니다. 이뻐졌습니다. 그렇듯이 큰 돈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훌륭한 건축물 그거 봐봐요. 저기 S교회 크게 지어놓은 거 봐봐요. 무지막지하게 지었어요. 웬만한 그 거부들 또 이게 뭐죠? 백만장자들 그 자들 짓는 건물도 그렇게는 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건물 또 보면, 근데 왜 그 건물을 보면은 왜 이렇게 무섭죠? 막 무서워요. 어마어마해요.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사업의 사업가들이나 어떤 그 큰 기업가들. 그 기업가들도 저렇게는 안 짓는 건물을 못 봤어요, 제가요. 근데 그 건물은 아무리 봐도 좀, 야, 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참 좋다. 아, 우리 주의 집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 예배당도 저렇게 아름답고 크고 우리가 좀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고 좀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어떤 틀이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아, 저런 거는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곳에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게 사랑이 아닌 다른 곳은 즉 말하자면 큰 돈 어떤 여행수를 바라고 또 하다 보면 그 훌륭한 건축물 우리는 막 건물이 커야 돼.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고 지고 이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재력가도 아니면서 또 그런 말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되면은 그 돈 뭐 쓸데없이 거기다 큰 데다가 아니 어느 정도 그것도 뭐 지저분하게 써라 뭐 구질구질하게 써라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되는데 너무 그게 과하게 욕심이 넘쳐버리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채워진 나의 쾌락 나의 욕심 그걸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욕구뿐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원했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중요시하는 그 마음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될 것입니다. 큰 돈, 훌륭한 건축물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헌신하는 그 공헌 있잖아요. 공헌을 또 따져요. 하다못해 넓게로 본다면 세계에다가 우리가 공헌하는 거. 뭐 세계적으로 공헌하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느 나라를 가서도 내가 뭐 선교를 가더라도 그곳 그 나라에 가서 땅 파고 일하고 불쌍한 자들 닦아주고 쓸어주고 한 그런 공헌도 나 이렇게 했다? 나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누군데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국가적인 헌신 그런 거를 다 했다. 저런 빨갱이도 있나? 아니면 저것이 나라를 해치는 것인가? 물론 보호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 자들과 대적하여 나의 공을 이렇게 세웠다. 이 공을 내세우는 거. 정말 그 자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오른손에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일이라고 싹 조용히 나는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최고의 공헌인데 그렇지 않고 그거 내가 했다 하고 드러나는 순간에는 그거는
바로 사람의 욕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정에서도 내가 벌어 먹여 살렸어. 저 가정은 내가 세웠고 저 사람도 내가 도왔고 내 형제 자매 부모인데도 내가 다 벌어서 한 것이야. 내 능력으로 한 것이야.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가정에서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닦고 내가 헌금함으로써 이것이 다 된 것이다. 내가 헌금하는 줄 알아요. 내가 결국 문제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내가 일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도를 드러낼 때 나를 드러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이렇게 중요시하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은혜 아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 그 자식들의 표식이 아닌 그 모습을 취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은혜 받지 못했던 세상의 삶으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돌아가게 될 때는 그 고통이 따라요. 알게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푹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잠수함을 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 왜 사랑해요?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질문해요. 또 불교 신자들, 또 이방, 또 다른 타종교들 물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자들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그 긍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자신이니까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바로 한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또 한 단계 올라가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 위해서 왜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또 묻습니다. 또 그 이유는 또 간단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또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또 물어요. 그러면 답은 그렇지, 그렇다. 맞다,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다라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입니다.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과관계도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 왜 자격이 있는 줄 아세요?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그 상대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 분을 전도를 했었어요. 어느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전도였었어요. 근데 이분도 저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제가 이분이 저한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를 보았을 때 아 정말 저 사람을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의 전도를 안 했구나를 제가 깨우쳤어요. 어떻게 깨우쳤냐면은 어느 한 분이 바로 그 제가 학교를 갔다 오고 저녁 때가 이렇게 되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그 제가 저녁 때 되면 좀 먹을 것 좀 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 전도사들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어요. 전도사들이 매일 밤마다 모이면 배가 고프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그러면 이제 뭐 좀 간식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한데 아 그냥 사주시려면 족발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족발도 아무데나 그냥 오다 하면은 뭐 식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학교를 끝나고 오면 밤 10시, 11시 돼요.
11시 돼서 도착하는데 11시 넘어서 11시 10분 20분 돼서 이렇게 도착을 하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는데 아 오늘은 좀 족발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괜히 이 사람한테 내가 족발을 오다 해가지고 괜히 사람이 얻어먹는 꼴이 되잖아요. 괜히 그 일하는 사람한테 전두환 대상을 괜히 이용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한 번은 그냥 전도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대화 좀 틀려고 맨 처음에 받았는데 매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사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 저 사람한테 못 사칠 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타고 탁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제 오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오다 해서 식지 않은 음식을 받아내더라고요. 그 얼마나 성의가 있어요. 그 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고자 했을 때 음식이나 어떤 것을 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내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주문했던 걸 찾고 있더라고요. 찾으면서 식자는 뜨끈뜨끈한 걸 주길 원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멀리 감치게 보는데 그 알지 못했던 오직 전도의 대상이었고 그 아는 사람의 그 심령을 봤어요. 야, 전도자인 나보다 저 사람은 마음이 더 뜨겁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그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 음식을 주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한다고 해놓고 저 전도의 대상을 그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만 저 사람만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오늘부터 이거 사지 마세요. 오늘도 저희 안 먹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가겠구나. 이 생각에 그 말을 못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 뒷길로 갔어요. 안 보이려고. 그걸 찾는 모습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몰래 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결국은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그 사랑은 진지하게 그 사랑이 퍼져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또 주님 앞에 다가와 말씀에 바로 서며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의 진솔한 사랑인지, 정말 내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전달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간직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입술을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우리가 나왔을 때, 이 고백을 하였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 바로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두 번째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또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세 번째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구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뿐인 그 아들, 그 아들을 독생자로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목숨을 바치는 사랑,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 그 아들을 구하려고 끝까지 자기는 죽어가지만 온갖 피와 물을 다 빼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어저께도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과연 따라가지 못하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또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우리가 그 피로를 구할 때, 하나님께 피로를 구할 때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며 맨날 피로를 합니다. 근데 그 피로가 채워질까요? 근데 죽기까지 다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피로를 구한다면 무엇을 못 얻겠습니까? 아멘. 모든 걸 다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무가치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던져가며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주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단계가 결국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아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한다고 알아요. 좋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신앙들이 헛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헌신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근데 그 어떤 그 권사님이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그 마음은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께 향하여 헌신하는 줄 알았죠.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께 너희가 나의 어린 양, 내가 부리는 자에게 헌신하면 결국은 나에게 영접을 하고 나에게 대접을 하는 일이라. 이러니까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주의 종한테 뜻은 좋아요. 주의 종한테 했는데 너무도 바른 행위를 했는데 다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예, 그 목수 하나님한테 그 받는 사랑이 아니라 목수 대신 그 예수님한테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인 목사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 전신을 다 쏟은 거예요. 물질 봉사 다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 했다면 그 뜻에 대한 사랑을 받았을 텐데 사람인 목사한테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았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얻은 게 뭐냐? 나중에는 그 교회를 쫓겨납니다. 그 목사가 입술로 너 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닷없이 너 나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아이 목사님한테 농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반 성도하고 성도하고 목사가 농담을 하고 말을 틀 수가 있는가? 당신 그러한 정신자사도 아니니 나가. 얼마나 목사님의 권위로서 얘기하기가 좀 좋아요? 그분의 헌신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것이죠.
그분은 그 한 분만 그랬을까요? 모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렸듯이 그분도 뭐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아들한테 다 받아서 자기 옷 하나 안 입고 모든 걸 다 목사님 보필하면 다 사랑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줄 알고 했던 분이었고, 이분은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주머니가 떨어져 나가니까 카트 일방적인 출교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출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회까지 전부 다 서류가 올라가 장로회의가 열려서 출교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 점검을 받아야 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한 하나로 출교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합당해야 출교를 당하죠. 근데도 출교를 당하고도 그 성도는 어떻게 됐느냐? 그 권사님은 출교를 왜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그렇게 돈을 주고 다 헌신을 했는데 왜 나를 자르고 정말이지 그런 목사가 있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권사님 자체도 말씀 아래 제대로 되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에 꼴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관계를 이루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핍된 영양실조된 말씀을 먹고 아직까지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어떤 미장원에 갔을 때 그 새신자를 전도받은 그 팀장이었었어요. 미장원에 그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몰라서 묻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갓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받으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은 크나큰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신방비 1,000,000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미장원 팀장이 무슨 1,000,000원이 있겠습니까? 단 500,000원도 겨우 꼬서라도 할 수 있는 헌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1,000,000원을 드리면은 제가 뭐 100배로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여러 교회들이 각자의 그 교회 큰 교회들이 교구장들을 세워서 그 교회의 물질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중요성을 알아야 헌신들을 하는 것이지, 이제 가돈, 예수를 모르고 가돈 자에게 돈부터 요구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를 가르치니 그 자들이 무엇을 먹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이러한 예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면서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를 전가하는 그 전도자들, 목사들이 너 내가 가서 기도하고 축복기도하면 너 100배로 축복받는다? 얼마 내놔라. 얼마 금액까지 딱 적어서 백지수표까지 내놓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서 실망들하고 떠나는 성도들, 아니면 예수도 못 만나고 아직까지 교회가 돈을 원해요 이러고 와서 예수도 아직 문턱에 만날 수 있는 그곳도 못 가보고 떨어지는 성도들, 이걸 누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 재림 시 다 묻는다 그랬습니다. 다 심판의 재료감들입니다. 심판의 재료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증감해 가는 내가 언제 너희들 돈 달라고 했느냐? 심 하나님은 꼭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각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야 한다는 것. 정말 교회가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교회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내가 내 목숨을 다 던지기까지 던진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쫓아오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도 얘기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너무도 무가치한 이 존재들이 무가치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행동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주실까요?
더 나은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랑, 그 하나 외에는 한량없는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참사랑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단계에는 네 단계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 그 단계가 우리가 처음부터 막 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목숨을 던지는 그 사랑을 할까요? 그 사랑 못해요. 근데 그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 인간의 감정으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 인간의 감정 아까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 전도자가 나를 위해서 식자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춰주는 그 일하는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 맞춰 그걸 기다렸다 주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인간의 감정, 진짜 진솔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나는 저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인간의 감정으로 오면서 가장 크고 가장 큰 첫 계명, 바로 네 이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 또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나를 벗어난 타인, 내 부모, 형제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은 연약해요.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돼요. 근데 또 우리가 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막 떠받들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단계를 벗어나서 초월을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먼저 벗어나서 아 그래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지났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쾌락, 욕심, 그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대적인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욕심이 커지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욕심이 조금씩 차지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기 욕심을 억제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더 필요한 걸 주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즉 죄가 썩어질 육체, 이 죄가 가득 찬 썩어질 육체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절제를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겸손, 즉 형제 절제의 멍에 절제의 멍에 있죠. 형제를 위함의 그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며 나의 욕심, 나의 모든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억제함, 그것을 멍에를 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솔되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래. 아까도 그랬죠. 나 내가 잘함,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공헌도 그게 일어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보호죠. 자기 보호로 된 거죠. 그러면서 쓱 나중에 말이 안 통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나와요. 그걸 모를까요? 너무도 우리가 교활해요. 우리들 머리의 생각은 너무도 나쁜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나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보가 돼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게 좋대요. 우리 사랑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돼요. 이렇게 돼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그랬어? 좋아. 응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야 내가 그랬는데 말이야. 응?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래봐요. 그러면 언성이 막 악으로 나고 소리를 질러 나오는데 그런데도
그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뭐 이제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 원동이 높아지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지 너무하시네. 그 왜 그래요? 이렇게 그 맨날 그 사고만 저지르고 다니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럼 그 상대방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죠? 그건 앞으로 맨날 그럴 거예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알았어. 미안해. 나 그렇게 바보 목사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엉기지 마세요. 너무 그냥 막 날 쿵 찔러대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바보가 되는 사람 참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랑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옆에 그 사람들이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세요. 그 소리 지를 때는 그래 얼마나 그 소리 지를 정도의 만큼 그렇게 속이 아프겠니. 응?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안아버립시다. 나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던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그분을, 그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랑을 빼고서는 전부 다 전쟁입니다. 너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이것뿐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요즘은 너 죽고 나만 살겠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 누가 살아요? 혼자 살고서요. 혼자. 다 같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이 혼자 살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이 없는 정말로 편안한 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편안한 나의 비이기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공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면 그 공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공로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지죠.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해준다 하면은 우리 돌 같은 이 마음은 마냥 부들부들부들 솜사탕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 앉아계신 이분들은 정말로 바위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부들부들부들 솜사탕으로 바뀌어서 매일 아침은 청소하고 밥 만들고 우리 성도들 오는 대로 밥 먹고 다 같이 나누자 매일 이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남성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상상이나 가겠어요? 근데 세계적인 최고 인류의 요리사가 남자라는 거 아세요? 남자예요. 최고의 미용사, 최고의 요리사 다 보세요. 전부 다 남자예요. 최고는. 여자들이여 행복하라. 모든 일은 남자가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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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없네요. 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도 내 안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 때나 뭐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진솔한 사랑이시며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내 몸을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정말로 던질 것인지 그 말씀을 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 나를 도구 삼으시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아멘. 오직 그분, 오직 그 예수, 예수 한 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진리의 영은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은 거룩한 품성에, 우리의 거룩한 품성 있죠? 이 품성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이유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물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 많이 물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 뭐 믿으면 뭐 나와? 꼭 물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내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꼭 붙들고 가정 속에서도 내가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죽기까지 다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뭘까요? 너희가 구원받기까지, 또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3일 동안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다 했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놀라운 사랑 앞에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온 이 사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